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타살 정황을 확인해 40대 아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귀포 시내 한 아파트입니다. 지난 18일 저녁 이곳에 사는 한 남성이 집안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며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.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60대 어머니 A씨는 이미 숨진 상태. 경찰은 숨진 A씨의 머리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을 확인해 아들인 40대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부검 결과 피해자는 뇌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밀쳤고, 이후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말다툼의 원인은 아들인 B 씨가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B 씨를 존속상의 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피해자 눈 부위 및 온몸 전체 군데군데 멍자국이 많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. 피의자가 술을 마시면서 모친에게 술안주를 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함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얼굴을 몇대 때리는 사실은 있었다고 인정함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B 씨는 평소에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관련된 거 일할 때는 그냥 일할 때에다가 요 걸레 몸이 많이 안 좋더라고 보기로 남편 아들 술을 잘 먹는 술 먹고 자꾸 이제 조금 시끄러운 거지. 경찰은 B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